비 오는 소리 듣는 걸 좋아한대요, 가을이는. 뭐 이렇게 센티멘탈해? 나도 어릴 땐비 오는 소리 듣는 게 좋았어. 근데 지금은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고양이들 걱정이 돼. 어떻게 되냐,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 가을이는 좀 센티멘탈한데 나는 너무 현실적인가? 가을아, 얼른 들어와라. 비 오고 날씨 굳다. 응? 이리 와. 어? 들어와. 지금 딴 애들도 안 와. 지금 누가 바깥에 고양이들이 있을 것 같아? 없어. 얼른 들어와.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땅이 다 젖은 게 비가 제법 온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얼른 이렇게 비가 좀 잦아든 다음에 챙겨갖고 이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요 근처 밭에서 꽃님이가 보여요. 아마 뭐 사냥하러 나갔는지 하여튼 동으로 나갔는지 돌아다니고 있어서 꽃님하고 불렀더니 좀 있다 깜짝이도 그 어디서 겨나와 갖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안으로 넣어줄게요. 지금 저기 깜짝이가 먹고 있습니다. 저기는 약간 비가 잘안 젖어요. 그래서 거기다 놔뒀습니다. 꽃님아, 너도 들어가서 먹어라. 갈게. 아유, 얌전이야. 비 오는데도 나와 있었어. 아이, 착해, 우리 얌전이. 아이, 착해, 이리 와. 쟤들 닭가슴살 한 두개 주고. 나가. 어구. 누구야? 야, 인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봐봐, 밥 있나 볼게. 밥 있네. 양반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양, 이리 와. 이리 와, 양반이. 빨리 와. 빨리 이쪽으로 와. 앞으로 가. 와야 주지. 어? 이리 와. 뭐야, 인마, 뭔데? 너는 실컷 먹다 마는 놈이 여기까지 쫓아와. 이 새끼가 웃기지도 않아. 얘들아, 은밀히, 이쁘니, 은큼아, 은큼이도 있었는데,
야옹, 은금이 거기 먹고 있어? 은금이는 거기서 먹고 있네. 응. 너네도 여기서 먹어, 알았지? 양반이는 안 오네, 겁이 많아서. 벌써 한 덩어리 몰고 뒤로 갔다가 와서 지금 또 먹는 겁니다. 아, 이제 고시기도 가까이 오네. 어우, 저 엄청 빠르네. 쟤는 나나보다 이가 튼튼한가 봐. 몇번 씹어서 꿀꺽하고 넘겨버리네. 응? 나나가 못 당하는구나, 먹는 속도는.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나? 물이 많이 불었어요. 물이 많이 불면 저런 백론이 이런 것들은 기품 못하고 가마우지 같은 게 이제 좋은 상황이죠. 하늘이 상당히 무거워 뵙니다. 울고 싶은 것 같아요. 잔뜩 찌푸렸어요.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엄청 온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고양이들 고생하겠네요. 우라, 비 와서 어떡하냐? 요거 먹어, 요거. 어? 약 사는 거 다 먹고 이것도 먹는 거지. 그래, 여기 그대로 있어. 집에 들어가 자든가. 알았지? 아이, 착하다, 우리 우리. 아이, 착해, 우리 우리. 비가 내일까지 온대. 꼼짝 말고 여기서 밥 줄 테니까. 알았지? 비가 와도 저기는 안 젖는 것 같아서 주고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비 맞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막 있는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비가 내일도 온답니다. 아, 이거 비가 그치고 나면 좀 시원해지긴 할 텐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다고 내가 다니기 힘들다고 안 오면 애들이 굶을 것 같아서 이게 밥을 주고 갑니다. 여기도 지금 저 안에다 줬습니다. 애들이 비가 잠시 가라앉을 때마다 와서 좀 먹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꽃님아, 밥 놓고 간다. 저 농막 밑에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깜짝이랑 꽃님이가 갑니다. 안 먹었어 애들이. 지금 저기 소심이랑 구경이가 저기 앉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소심이랑 코베기가, 구경이도 저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비 오는데 어디 가겠어요. 내가 이걸 비우고 밥을 다시 주겠습니다. 아, 아깝다. 근데 스트리 왜 안 먹어? 비는 계속 오고. 참 다니기가 힘드네요. 그렇다고 안 오면 애들은 쫄쫄 굶고. 저 소심이 저 얼굴 표정 봐요. 응? 코백이랑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봬요. 먹어. 소심이도 이거 먹어. 이거 밥 차려줬으니까. 구경이도 어디 있을 텐데. 비 맞고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응? 밥 먹어라. 알았지? 아이, 착하다. 우리 소심이랑 코백이. 갈게. 광호라, 너 누나는 어디 갔어? 누나가 안 보여. 어? 누나 어디 갔냐, 누나? 누나가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어? 너만 있어, 어떡해. 알았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광호라, 너 누나 어디 갔냐? 아유, 그 누나 안 본 지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걱정이네. 어디 공장 들어가서 문이 잠겨서 안 나오나? 왜 공장 문을 안 열지? 많이 먹어라. 아이, 우리 방울이. 배고팠겠구나.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아이, 착해. 글씨가 배고프지? 뭐 하나 맛있는 거 줄게. 아유, 그렇게 하고 있냐. 아유, 착하다, 우리 놀식이. 여기 또 여기 주인이 알면 싫어하는데, 애가 배고파 보이니까 뭐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놀식아, 마음 놓고 먹어라. 얼마나 배고팠을까. 비 오는데 차 밑에서. 다 먹으면 남기면 안 돼. 찌꺼기 남기면 욕먹어. 여기 집주인이 고양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남기면 안 된다. 알았지? 놀식이 많이 먹어라. 응?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밥 채워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고 여기도 채워주겠습니다. 아, 애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먹을 때가 여기뿐인데 비 오는데 비 뚫고 와서 먹었을 텐데 제가 다 채워주겠습니다. 애들아, 여기 와서 먹어라.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비가 조금 자지러 들거나 아니면은 배고프면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와서 먹을 줄 믿습니다. 애들아, 여기 와서 먹어라. 배고프면 안 되니까. 알았지? 아이고, 내가 오늘 비가 와서 너무 다니기 힘들어서 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배고플 생각에 왔다. 많이 먹어라. 채워줬습니다. 가득 채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간식을 놨습니다. 지금 제 허염벌거니가 저기 있습니다. 아마 요 근처에 체리도 있을 겁니다.
나와서 먹으라나 가면. 알았지? 배고프면 안 돼. 많이 먹어야지. 응? 갈게. 헤어 물거나. 아이, 착하다. 아유, 저기 체리가 나타났습니다. 체리야, 나와서 먹어. 여기는 허여멀건이가 있고, 맨 밑에 체리가 있습니다. 체리가 나와서 먹을 거예요. 너 먹으라고 나비 오는데 이렇게 왔는데 먹어줘야지, 그치? 체리야? 아이, 착하다, 우리 체리. 그래. 나와서 뭐 괜찮아. 얼른 나와. 옳지, 옳지, 옳지. 아, 우리 체리 착하다. 많이 컸어, 우리 체리. 그래.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선의를 베풀잖아. 어서 먹어. 괜찮아.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먹어도 되나 생각하고 있네. 에이, 또 들어가. 엄마가 먼저 안 나오니까 걱정되나 봐. 응? 체리가 나와서 먹습니다.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아이, 착하다, 우리 체리. 허영 얼굴이 또 내려와서 먹어라. 응? 밥이 다 층층 굽니다. 여기다 밥 줘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쏟아버리고 통조림을 주겠습니다. 여기다 줘봐야 또 층층 부니까. 여기 저 커미도 있고 컴커미도 있네. 비가 계속 떨어져갖고 촬영하기도 어렵고. 조그마 너도 와서 먹어. 지금 사료는 다 불어서 버리고 여기서 사료를 줘야 무의미해서 통조림만 2개 깔뒀습니다. 와서 먹어라 조커미도. 어? 아이 착해. 얼른 와. 그래. 조커미도 오고 컴커미도 먹고. 컴커미 혼자 먹는다. 조커미 빨리 와서 먹어라. 아이, 착하다. 뭘 망설여. 얼른 와서 먹어. 컴컴이가 다 먹는다. 얼른 와서 먹어라. 자, 갈게. 조그마. 그래. 얼른 와서 먹어. 갈게. 거기서 먹지 뭐 물고 가서 그래. 닭가슴살을. 물어다 왜 거기다 놔? 한 자리에서 먹지. 물고 여기저기다 물어다 퍼뜨리냐? 그냥 먹지. 아이, 착하다, 우리 수염이. 많이 먹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왔다. 갈게. 아, 비 오는데 나오지 마. 갔다 밥 줄게. 비 와, 나오지 마. 이 자식 비 맞고 오는 거 봐. 갈게, 내가. 아유, 우리 솔로몬. 에? 여기 방울 있나 보면 알지. 그럼 순놈이야. 예. 순놈이면은 자꾸 이제 돌아다녀. 이제 나중에 앞놈도 거느리러.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이거 중성화 수술해야 돼. 야! 아유, 이 새끼야, 좀 저리 가. 아유. 아이고, 착해라. 아유, 예뻐.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 예, 갈게요. 아, 이렇게 착착 달라붙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야, 이렇게 달라붙어서 어떡하라고. 나뭐 가지 말라고? 여기 살아야 돼? 아니, 이런, 참, 큰일 났네, 이거.
담순아. 담순이 거기 있었어? 너 여기 저 얘 못 살게 군다고 난리야 지금. 어? 그래, 얘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그래. 지금 저 솔로몬이 나 믿고서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야. 알았지? 얘가 못 가게 그럽니다. 지금 저 솔로몬이 못 가게 길을 막아요. 내가 못 가게. 야, 이놈아, 나 가야 돼. 가! 아, 못 가게 길을 막아, 얘가. 아,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그만 와. 야! 얘가 계속 쫓아와. 못 가게 앞을 가로막고 막 쫓아와. 큰일 났네. 너 집에 들어가. 어? 와, 가.